유튜브 친구들 알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삼각대 대신 삼각근과 전완근으로 영상을 찍게 됐는데 금일은 소미야 언수 이렇게 일본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언수 이별도 있고 해가지고 약간 힐링 여행이고요. 이번 여행은 평소와 조금 다르게 저희가 직접 운전을 해가지고 렌트를 해서 가다 보니까 약간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이번 여행은 후쿠오카고요. 계속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따라 500m 파동 경찰 300m 파동 경찰청 당면 공항 도착 10분 전입니다. 너무 설레가지고 계속 동영상을 찍어요. 죄송합니다. 커피 언수가 샀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먹을게요. 이게 언수꺼가 언수 많이 모르 어때? 나도 안 줄 수 없지 니한테. 내 파도 내꺼라고. 우리 차랍니다 형님들. 잔기스나 뭐 이런 거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와 기스 하나도 없는데? 야 뭐야? 야 이런 렌트카가 있어? 새 차도 이렇게 해서 주네? 사진 한 번씩 각자 한번 찍어주세요.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문찬이가 일본 차를 봅니다. 차가 여기, 이 운전대가 여기 있어. 잘할 수 있지? 반대로 뇌를 바꿔놨어. 예. 나는 오른쪽에 있고 좌측 통행이고. 그렇죠. 지금 모든 게 다 반대로 있어. 이 친구가 카야짱인데 이 친구 따라가면 되거든요. 일단 에스코트 받으면서 이 친구 따라가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회전 해야 되는데 차가 다 반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원래 일로 나가야지 한국은 좀 정상인데 그거 표지판 보시면은 좌측밖에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점점 감각이 오고 있다. 우와 잘한다. 야 잘한다. 이야 저 왼쪽 너무 붓나 안 붓나 그것만 좀 신경 쓰지. 원차장 하이터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여기 소녀방 그리고 저희 방 이렇게 좋댔다. 여러분 킬 줄 모르겠다. 좋댔네 이거. 좋댔다. 진이상. 아 진이상. 키가 진이상. 에어컨 그 구다사이. 진이상 에어컨 그 구다사이. 에어컨 어떻게 키지? 아 좋댔다요. 네. 세탁기. 하이. 한다와시. 이? 욕조? 누가 들어간 거야? 야 욕조 왜 이러지 않는데? 누가 들어간 거야? 근데 변기가 왜 없어? 빨리 밥 먹으러 가자. 가자, 로마 빌라. 네. 롱짱 아니라. 뭔데? 지랄이네, 냉장고가! 찰떡 있거든요? 어딨지? 누구였지? 오. 와, 저기. 고구마 파는 데래요. 찹쌀떡 문화가 똑같다. 렌고쿄주로 오츠나베 집이고 사람 웨이팅 많습니다. 한번 쫓아내 보겠습니다. 꼭 올려주세요. 아 이건 아니지. 뭐 웨이팅 합시다. 여기 내는 거 여기 이거 메뉴. 와 막 파를 돈 주고 왜 먹노? 근데 된장을 제일 많이 먹고. 오케이. 된장 먹자.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본 놀러 자주 왔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1시간 반 기다려야 된다면 최대 시간을 말을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는 10분 만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꿀팁입니다. 기다리세요 그냥. 이름 뭐였지 여기? 마에다야라는. 마에다야. 네. 마에달다. 여기 오세요. 여기 그리고 사장님이 한국어를 잘하십니다.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과규회 시켰습니다. 이거 회네요. 그냥 소고기입니다. 저희가 또 맹수로 자라왔기 때문에 한번 잡숴보도록 할게요. 그대로 먹으면 되나? 한 입. 늘살아야다. 맛있어? 얘는 맛있는 표정인데? 너무 회예요. 저는 연어회 느낌이었어. 끝에 소고기 느낌 좀 나고. 아 좋아하는구나. 어 만두 이렇게 생겼어. 와. 와 이때까지 먹어본 만두 중에 제일 맛있는데요. 아 진짜요? 와 미쳤다 뭐. 맞지 디지제. 아 재밌다. 사이드 메뉴고요. 닭고기 스튜 어떤 맛? 진다. 오케이 가만 가만 오이 할 맛이 가마스이가 한번 먹어볼게요. 엄청 약간 오뎅빵 우리 알겠습니다.
요게 저희 메인이거든요. 뭐 곱창 전골 이런 건데. 아, 이 맛이구나. 아, 이 맛이구나. 예를 들면 첫 경험? 드디어 첫 경험. 진짜 그 일본 느낌의 맛은 아니야. 세계적으로 잘 맛있을 것 같아. 맞지? 중국 음식은 중국 사람들 막 향 싫어하고 하면 못 먹잖아요. 대중적인 느낌일 것 같아요. 저는 이때까지 일본 집에서 최고입니다. 진짜. 저희가 그리고 앞으로 여행을 좀 자주 다니고 여행 유튜브를 좀 약간 좀 자주 좀 보고 따라할 예정입니다. 많이 봐주세요. 스미마사. 하와이. 이거 다 같이 먹는 건데 은수가 다 처먹었어요. 인기 많대. 일본 아메리카노나 한국 아메리카노와 다르다. 아메리카노 시켰어? 야, 일본까지 와서 아메리카노 시키냐. 씁쓸한 맛이 지기네요. 원래 아메리카노 그래. 나도 먹을까? 아, 섞어 먹어야 돼? 존나 달다요. 그리고 저기 직원분이 저희를 알아보시고 맞아요. 서비스를 또 안 줬어. 내 하나만 봤어. 잇몸 만개를. 에. 언수 뭐한대? 언수 뭔데? 여자친구가? 재수씨 안녕하세요. 불안이 있다. 재수씨 가슴 좋으시네. 이건 알지만 내 여자친구한테 뭐라 했노니 지금. 여자친구 가슴 너무 좋아. 또왜 맞아? 밀가루로 만든 호빵맨 영감한 친구 호빵맨 도토로 도토. 어? 돼지코가 두 개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를 충전기를 사야 하는데 돼지코를 미리 준비해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일본 충전기도 하나 뭐 들고 있으면 멋지지. 저희는 편의점을 덜러 왔습니다 형님들. 일본 오면 항상 살이 많이 찌는데 여러분들 일본 와가지고 많이 드세요. 이거는 사지 아이스크림? 아니 그거는 사지 아니고 이게 진짜 사지. 이건 흑 사지 아이스크림. 저 일본 거리입니다 여러분들. 아 일본 네가 없는 거리에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레전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왜 레전드를 쓰냐? 내일 저희가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Hey you, you. 다음 회차에 뵙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유튜브 만관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 자기야.